이번 리딩은 안철수예요. 이자가 당대표가 될까? 이건 김기현이에요. 이거는 이게 김기현. 이게 누구더라? 이게 김기현이에요. 맞아. 죄송합니다. 이건 누구지? 아, 또 있는데. 강신업. 김기현. 이거는 김은혜도 이 카드고, 배현진이가 나경원한테 하는 거, 어머 세상에. 요거 나오는 거 봐요, 요거, 요거, 요거. 간철수를 물어보는데 왜 탬버린이 나오지? 야, 나경원. 이거 나경원이에요, 진짜. 나경원, 강신업, 김기현 다 나왔어요. 멧돼지, 아, 멧돼지 마누라. 그런데 저는 나경원을 너무 싫어해요. 오죽하면은 국민들이 별명을 나베라고 지어놨겠어요. 외구. 얘도 외구예요. 그래서 저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도 처벌을 받지 않고 순풍에 돛단 듯이 싹 벗어났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예요. 배현진이 막 밟아대고 있죠, 지금. 나 홀로 집에. 저는 그 소리 들으면서 나는 이 여자를 싫어하지만, 나경원이를 싫어하는 처지지만, 저 물건도 참 추악하고 더러운 물건이구나. 힘이 있을 때는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힘이 쪽 빠지니까 그때 기어 나와서 밟아대요. 요새 드라마가 하나 그게 있죠. 더 글로리라는 제가 요새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인간이 잔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끔찍한, 이거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게다 죽어버린 당이에요. 이 국짐당은 그 글로리에 나오는 분리들, 그 떼거지들을 싹 모아놓은 게 국짐당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민주당에도 한20% 정도가 섞여 있어요. 그 벌러지들이. 그것들은 쪽집게로 뽑아내야 돼요. 다음 선거 때는 반드시 최소한 본보기로 이 지역은 민주당 깃발만 들고 나가면 이긴다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총 집중을 해서 무소속으로라도 나가줘야 돼요. 그 자들을 대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뺏어와야 돼요. 그리고 어떤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할때 투표만 해주면 돼요. 국민들을 위한 투표. 찬성해주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작은 당들도 몇개 생겼던데. 그런 게더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뭔가를 하려는 생각을 버려요. 다 버리라고요. 몸으로 부딪히고 연어들을 봐요. 물살을 그 몇십 마일을 정말 물을 거슬러서 물살을 거슬르고 돌을 지나서 온몸이 다 까지고 끝까지 올라가서 알을 낳아요. 여러분들도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사람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려 그래요. 다 편안하고 집도 나면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민주당의 저기 진보 지지하시는 분들이 개딸 하는 분들도 그렇고 개딸들도 그렇고 또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이 여러 명 아주 많이 정치에 나오기를 정말 바래요. 실력 있고 정치학 공부했고 생각이 바로 잡혀 있고 그리고 뚝심 있고 이러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를 뽑아주세요. 제가 나라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면은 흔들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자는 절대로 정치판에
다시 굴러먹지 못하게 쳐내야 돼요. 지금 민주당의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르죠. 이자는 민주당원인 척 하다가 본색은 뭐냐, 사이코패스예요. 이 사람도 사이코패스고, 이 사람 어디에서 사람의 따뜻한 감정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이 사람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되질 않는 사람이에요. 타고날 때 머리에 느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없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볼 때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그런데 결혼했다는 와이프도 보니까 비슷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여자에 대해서는 나 처음에는 좀 좋게 봤나? 내가 그 여자를 좋게 봤나? 낙지 부인을 좀 좋게 봤나?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옛날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해요, 그렇게. 나중 사진들을 보니까 아이고 아니 올시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변한 거예요. 오세훈도 옛날하고 지금 보면은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그만큼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당대표 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왕따만 당해요. 쫓겨나요. 쫓겨나든지 내쳐주든지 하여간 이자도 그런데 왜 이 여자랑 손을 잡을까요? 왜 매춘부랑 손을 잡을까? 이건 나경원. 국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언젠가는 모든 국집 당원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될 확률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내몰리고 불링 당할 수 있는 거를 각오를 해야 될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당이 아니게 탄생한 당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20%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놨다가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돼요,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무사하게 벗어나고 난 뒤에는 그 자들을 심판을 해야 될 거예요, 반드시. 안철수가 당대표 되기가 리딩이 이거 가지고 된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김기현하고 같이 읽을 건데 제가 깜빡 생각을 못했어요. 나중에 안철수 리딩을 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따로 한 거예요. 이거는 안씨, 한씨, 한동훈. 아니, 한동훈 맞을 거예요. 사람 당대표 안 돼요. 아마 당대표를 포기할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인데, 이자가 간철수한테 너 캐비넷 비밀 터뜨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쫓아내기 위해서. 안 돼요. 아주 처참하게 깨져요. 처참하게 깨지고, 간철수 이용만 해먹고 얜 내쳐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리딩할 때. 제일 처음에 경선할 때도, 경선 벌써 1년 다 돼가니까 사실은 그때 리딩이 아직까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자는 끝났어요. 그리고 아마 사퇴해야 될 거예요. 후보 사퇴. 간철수가 옛날에 했던 짓을 한 씨가 들이밀면서 너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불안해져요. 그래서 사퇴하게 만들 거예요. 나가 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강신업이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그쪽에 김한길도 이 카드일 수 있어요. 김한길 그자는 기분이 이상하게 나쁜 자예요. 보면은 느낌이 아주 아주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딱 보고 아유 꼴보기 싫어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는 순간 쎄한 사람이 있어요. 국진 쪽 사람들은 거의가 다 쎄하고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지? 이게 강신업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리고 이기기가 힘들어요.
간철수를 이용만 해먹고 내쳐요. 이용만 하고 아주 처참하게 내칠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어. 이 사람하고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막 될 것 같이 지금들 밀어주겠지만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고 예스노 보고 마칠게요. 이 사람도. 안철수가 당대표가 될까? 킹 오브 완스 이거는 누구지? 이거는 아 내가 이거 국집에 누구 있는데 이 남자 김기현이 킹 오브 컵스로 알고 있어요. 저는 킹 오브 컵스. 간철수는 돈만 주면 해볼래 해요. 얘는 돈만 주면은 자기 영혼도 팔아먹을 놈이야. 지 부모도 팔아먹을 자예요. 이자는 자꾸 얘가 나오네. 얘가 내가 생각할 때 탬버린이가 돈을 주면서 좀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 좀 포기해 네가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 자꾸 나오는 게 좀 수상해요. 탬버린이 그러면서 당대표가 될까 간철수가. 후보 사퇴해요. 후보 사퇴. 후보 사퇴하고 얘가 돈을 주고 사퇴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사퇴해. 아니면 주가 조작 뭐 어떻게 해줄게. 간 한동훈이하고 하여간 돈에 관련된 일로 돈을 주던지 돈에 관한 문제로 시끄럽게 하던지 해서 나가. 너 나가.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강신업이 그냥 물러나지 않아요. 나중에 강신업 한번 더 보겠지만 정치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인간들이 저렇게까지 하수도 똥덩어리들이 될 수도 있구나. 자기의 영혼도 팔아먹고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그게 나오죠.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그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보면 그 주술사였다 그래요, 사실은. 파우스트가. 그런데 16세기에 이제 독일에서 활동을 했던 그 위저드죠. 그게 악마와 메피스토펠레스인가 뭐 그런 이름일 거예요. 그거 어떤 계약을 써서 세상을 떠돌면서 이제 그러니까 전설처럼 내려오던 그런 얘기를 바탕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 인형극도 있고 이래요. 유럽에는 그 인형극이 많이 발달을 했죠. 그러니까 괴테도 그 인형극을 봐서 이제 뭐 그런 영향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 소설도 60년 정도 걸려서 쓴 소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그런 걸 보면 인간들은 성선설이냐 비성선설이냐 그런 순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변한 게 없어요. 여기까지 철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